224페이지 갑니다. 자, 대중문화 나와요. 대중매체의 의미랑 특징 볼게요. 대중매체는 대중매체의 등장으로 직접 만남이 없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정치 문제,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영역이 바뀌게 됐어요. 대중매체 볼게요. 대중에게 동일한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거야. 대중한테 대량으로 살포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죠? 맞아요. 대중. 계층, 지역, 성별 등을 초월해서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 누구? 불특정 다수야. 불특정 다수. 야, 하연우. 대중매체의 특징. 대중문화에, 그죠? 대중문화에 기여해요. 알았죠? 형성과 발전의 기여. 대중매체의 유형 보도록 하죠. 대중매체의 발달 과정. 맨 처음에는 인쇄매체예요. 신문. 그 다음에 음성매체예요. 라디오. 그 다음에 영상매체예요. 그 다음에 그게 텔레비전이죠. 그 다음에 뉴미디어예요.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뭐라고? 뉴미디어가 뭐라고? 인터넷 등. 스마트폰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대중매체. 기존에는 여기 봤어? 책,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특징은 정보 생산자랑 소비자 구분이 명확해요. 아, 얘는 정보의 생산자, 얘는 정보의 소비자가 구분이 명확해요. 일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생산한 사람, 생산을 하면 누군가가 봐요. 뉴미디어예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대중이 정보, 뭐요? 정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돼요. 생산도 하면서 소비자가 돼요.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그지요? 요즘 너네들은 주로 뭘 보지? 카카오 스토리 많이 보나? 그리고 또 뭐 보지? 아,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응? 인스타그램? 그게 뭐야? 모를 수도 있지. 앱이야, 그거? 배우는 거지 뭐. 인스 아프리카 TV야? 아니요. 그럼 사진 같은 거 사진이야 주로? 이런 거는 아는데, 그렇지? 컴퓨터 조작으로 계정 취소되던데. 왜? 원래. 아, 너네 나이, 너의 나이 때문에 그럴 걸? 좀 복잡해. 오씨. 나의 얼굴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 그지? 시험 쉽네요.
페이스북 친구들은 사용을 안 하네, 별로. 이게 인스타그램이야? 그래서 이거 보는 거야? 알았어.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로도 예를 들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보냐면 이 페이스북에도 그지? 나도 올리면 그리고 정보 생산자인 동시에 또 소비자도 되죠.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보고 또 어떤 게 그런 게 있냐? 유튜브도 그지? 원장님도 생산자죠. 그죠? 인 동시에 소비자가 돼요. 그리고 이 카페 많이 보죠. 카페도 그지? 네이버 카페도 많이 가요. 원장님은 이것도 많이 봐요. 그죠? 이것도 원장님도 또 한 몇십만 명이 오죠. 블로그에 그지? 블로그도 커요. 원장님은요. 블로그도 크다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500명은 와요. 뭐가 뭐야 씨. 유튜브는 뭐 말 안 해도 알겠고 그치? 지금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래요. 뭐 이거는 안 하게 되대요. 트위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중요한 건 쌍방향이다. 생산자와 동시에 소비자다. 이거를 좀 많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문화의 의미와 형성 배경 볼게요. 대중문화. 대중사회에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요. 가요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가 다 뭐예요? 대중문화예요. 대중사회. 대중이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등 사회 전반에 폭넓게 참여해서 중심적인 사회 역할을 하는 사회가 대중사회예요. 알았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대중이라고 했어요. 자, 대중문화의 특징은 보편적이에요. 대중문화는 특정 사회나 특정 계층, 특정 성별을 초월해요. 대중문화는 뭐라고? 보편적이다. 뭐 청소년한테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애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대중 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형성되고요. 대량 생산되고요. 대량 소비가 돼요. 대중문화의 형성 배경, 근대사회로 진입했어요. 신분제도가 붕괴했죠. 산업화가 진행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사회가 됐어요. 대중사회. 옛날에는 귀족들이나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문화생활을 했었는데, 그죠? 이제 뭐요? 신분제도도 없어졌지. 산업화가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매체의 발달. 소수 특권계층이 누리던 문화가 그죠? 뭐요? 대중매체 때문에 소수 특권계층이 누리던 문화가 뭐 요즘 우리는 뭐 텔레비전은 부자만 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보나? 스마트폰은 부자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죠? 대중이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중문화 발달. 대중문화의 특징 볼게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두 개를 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수업을 들으면 이해는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쫙 쓸 줄 알아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을 해라 그러면 쫙 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문화의 대중화 볼게요. 자, 소수의 대중문화는 어떻게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야? 소수 특권계층이 누리던 문화를 대중이 큰 부담 없이 누리게 됐어요. 대중화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좋죠? 그죠? 무슨 나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 그죠? 새로운 우리는 대중문화로 인해서 항상 새로운 소식도 알고요,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오락도 되고요, 휴식도 돼요. 그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알리잖아요. 그죠? 보면은 저런 부분은 이 페이스북이 좀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 이 정부 이런 무슨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또 뭐 저런 건 못 자고 나온 거고 이것도 못 자고 나온 거고 이런 거 이런 거 완전히 뭐 조선의 도박꾼이라고 그러는데 도박꾼이 아니었어요. 그죠?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고요. 뭐, 지가 좋아하는 것도 나오고요. 이 무슨 이런 것들, 그치? 정치에 관한 거. 이거는 좀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한 것을 밝히셨다. 네, 이렇게 딱 웃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그지?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근데 지금 이 마당이 이것도 의심스럽지 않나? 톡 까놓고? 조금은 맞지? 조금은. 맞죠? 또 이런 거 이런 정치에 관한 거 이런 거 또 쭉 나와요. 아무튼 뉴스에 다양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알리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아까 봤지? 세월호 봤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온 국민이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게 진실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1년 뒤에 보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맞아 틀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예를. 그지? 사회 문제를 알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걸 하잖아요. 대중이 하나둘씩 관심을 갖다 보면은 또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맞아요? 그런 걸 내가 얘기한 거지. 내가 이걸 믿겠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문화적 평등에 기여합니다. 문화 생산 과정에, 대중의 뭐를 해요? 취향과 정서를 반영. 그게 뭐예요? 문화적 평등이에요. 문화적 평등. 대중문화를 만들 때 문화적 평등을 감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안하게 되겠지. 왜 대중이 보는 거니까. 아주 이런 소수 특권 계층한테 맞는 대중문화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죠? 문화적 평등 의미 잘 보고요. 부정적 측면 볼게요. 상업성이다.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해요. 문화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아까 이 페이스북 보면은 그 게임이 한 4개 정도 있었죠? 그죠? 3, 4개 있었죠? 그죠? 질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뭐 너무 흥미거리만 좀 들어가 있는 것도 몇 개가 있었죠. 그죠? 질적으로 좀 좋진 않죠. 그죠? 해결성. 대중의 사고와 취향을 어떻게 해결화시켜요? 해결화시켜요. 개성 상실을 초래하기도 해요. 아까 좀 너무 그 이런 해결화시킨 경향이 있잖아요. 너무 흥미 오락 위주로만 흐르니까. 그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정보의 조작 가능성. 정보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대중이 어떻게 무비판적이에요.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기 쉬워요. 아까처럼 이상한 정보를 그지 잠수함이랑 부딪혔다. 그지?
그럴 수도 있어요. 대중문화 생산자에 의해 조작될 우려가 있어요. 조작될 우려가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죠. 원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지? 그러고, 진짠가? 보면서도 아니겠지? 이러고 마는데. 그지? 그래도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맞아요.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대중문화 미디어의 상호작용 볼게요. 미디어의 발달과 문화의 변화 볼게요. 1인 미디어의 등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전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 미디어? 미디어가 뭐예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그래요. 알았죠? SNS, 소셜 네트워크 뭐예요? 이게 SNS야? 시옷, 니은, 시옷이? 맞아요? 맞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트위터랑 페이스북이에요. 트위터랑 페이스북 조금만 확장해도요, 정보가 더 많이 들어와요. 팔로우하고 막 이러면은, 그지? 건너뛰기, 아까 막 건너뛰기 안 하고 막 하면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다 읽지도 않는데, 그지? 너무 여러 가지를 해놓으면 그냥 다시 보기도 힘들어요. 한번 내렸다 올리려면 천만 년 걸리는데, 그지? 맞아? 그렇게 뭐 좋아함 뭐 이런 거 누르면은 난리나. 계속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자, SNS 봤어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봤어요. UCC 뭐예요? 그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예요.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 알았죠? UCC. 사용자가 봤어?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 그죠?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 아, 미디어의 발달과 문화의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문화의 전달과 창조가 가속화됐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축소. 전 세계의 문화를 좀 더 빠르고 빠르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쳐도 바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바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건 6일 전 거예요. 난 이게 재밌던데. 이거 몰라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봐요. 8인가? 8인가 봐요. 동물이 주로 나와요. 귀엽죠? 귀엽죠? 이 22시간 전에 올린 걸? 하나도 안 귀여워요, 저는. 쟤는. 그저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어떻게 전 세계 문화를, 이거 저게 다 전 세계 문화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해요. 그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좀 더 빠르게 공유를 해요. 맞죠? 쌍방향 의사소통의 활성화. 그죠? 우리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창조자로도 바뀌어요. 왜? 나도 올릴 수 있고, 나도 댓글 달 수 있고, 그지? 또 구경도 할 수 있고, 그죠? 창조도 하고 수용도 합니다. 쌍방향이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죠?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올바른 자세는, 우리는 뭐예요? 대중문화를 어떻게 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좋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또
또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골라서, 그지? 대중문화의 선정성, 상업성, 뭐, 그죠? 그거를 우리는 뭐요? 평가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매체를 비교하고 검토하면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지? 알 수가 있어요. 능동적 참여.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돼요. 문제점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돼요. 뭐요? 문제점 발견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랑 SNS죠. UCC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